바이비츠는 한 번의 음원 등록으로 음원 관리, 퍼블리싱, 판매 정산까지 할 수 있는 작곡가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원한다면 현직 뮤지션의 멘토링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이비츠의 핵심 기능들을 소개해볼게요. 음원 관리 탭을 클릭하면 현재 등록된 음원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음원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음원 파일을 등록하기 위해서 해당 영역을 클릭하면 팝업이 뜨고 원하는 음원을 드래그하거나 파일 선택 후 음원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원이 등록된 게 보이시죠?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정보 관리 버튼을 통해 음원의 정보를 변경하고 삭제할 수 있어요. 음원의 타이틀을 입력할 수 있고 작업 퍼센트를 설정할 수 있어요. 태그는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설정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변경하면 음원의 정보가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등록한 음원에 대해 댓글이나 음성을 통해 작업자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원하는 피드백을 작성해 등록하기만 누르면 되죠. 남겨진 댓글에 대한 좋아요나 싫어요를 달 수 있으며 답글 작성 버튼을 통해 해당 댓글에 대한 추가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이전에 음원 등록하기와 같이 클릭해 음원을 업로드하면 버전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추가한 새로운 버전으로 대표 음원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로 다른 음원도 업데이트 해볼까요? 같은 방식으로 또 업로드하면 음원의 버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표 음원을 변경하고 싶다면, 그리고 모든 히스토리를 보고 싶다면 오른쪽에 이전 버전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대표 음원 변경 버튼을 통해 원하는 버전의 음원 지정 버튼을 클릭 후 대표 음원을 변경할 수 있어요. 공동 작곡가를 초대하기 위해서 음원 정보 관리 버튼을 클릭해서 하단에 있는 공동 작곡 계약서 동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공동 작곡가 관리에 관한 조항을 상세히 읽고 동의한다면 하단의 동의 서명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닫으면 공동 작곡가를 초대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작곡가 초대 버튼을 클릭하고 초대할 작곡가의 이메일을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작곡가에게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저장하고 다시 음원 정보 관리에 접속하면 해당 작곡가에게 보낸 메일 확인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멘토링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멘토링 메뉴를 클릭해서 멘토링을 원하는 뮤지션을 선택해주세요. 멘토 프로필 우측에 있는 멘토링 신청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수강을 원하면 해당 이용권을 선택해서 멘토링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결제 금액과 유의사항을 확인하면 결제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 과정을 완료하면 상단의 프로필에서 일일 멘토링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일 멘토링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결제한 멘토와의 채팅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원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고 이전에 등록된 음원 중 피드백 받고 싶은 음원을 하나 선택 후 코칭 받고 싶은 메시지를 작성하고 업로드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앨범 퍼블리싱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앨범 퍼블리싱 탭을 클릭해 들어오면 오른쪽 상단에 앨범 등록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앨범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앨범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앨범 이미지 등록을 클릭한 뒤 이미지를 선택하고 업로드합니다. 그 외에도 앨범 이름과 판매 상태를 설정해주고 앨범에 대한 설명을 작성합니다. 앨범에 수록할 음원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음원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리스트에서 원하는 음원을 선택합니다. 이 음원들은 음원 관리에서 작업 과정이 100% 모두 진행되었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원을 추가한 뒤 각 음원과 앨범의 가격도 입력합니다. 앨범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키워드까지 입력하고 확인하면 앨범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앨범의 리스트를 선택하면 앨범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앨범 공유 버튼을 클릭 후 공유할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하면 앨범이 공유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앨범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앨범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판매 중인 음원을 듣기만으로 변경해 볼까요?
듣기만 제공하는 앨범을 선택하면 판매대기나 판매중과는 달리 앨범의 금액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음원 리드를 클릭하면 현재 등록된 음원 리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리드를 클릭하면 해당 리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비치의 핵심 기능을 소개하는 영상 잘 보셨나요? 음악인의 필수 협업 툴 바이비치로 권리와 파일을 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이비츠.